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30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 시험을 쳤을 텐데 올해 그 예년에 비해서 올해 시험 문제는 많이 쉬웠어요.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24개 중에 20개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1번에는 지목을 묻고 있죠. 여기 지목에 보면 여기서 키는 자, 요게 키죠. 그죠?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우리가 지목을 공부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딱 갖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죠. 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그죠? 하천과 구거는 물이 흐른다이면 흐른다. 그러면 하천하고 구거의 차이점은 물은 흐르기는 흐르는데 규모가 크다 이렇게 하면 하천, 규모가 적다 이러면 구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그게 유지죠. 그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서 키는 지적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 이게 키죠. 그죠? 지적에서는 위원회가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이때 중앙지적위원회는 업무가 다섯 개죠. 그죠?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한 개죠. 한 개.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네 개입니다. 이때 지적청량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있잖아요. 답이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일어났죠. 그러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장부가 뭐냐 이 말. 그러면 29회 때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고 30회도 출제를 했는데 29회 때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어떻게 했냐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러면 O. 요거는 30회 시험 문제. 29회 때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문제는 쉬고요. 그래서 키는 우리가 보면은 답은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렇게 묻고 있죠. 정답은 4번이죠. 그죠? 60일이 아니고 90일이죠. 이때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할 때 날짜는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90일입니다. 90일.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두 개를 여기서 낸 거예요. 하나가 60일, 하나가 90일. 조금 있다가 합병해서도 여기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도시 우리가 토지 이동 신청은 15일, 60일, 90일입니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90일,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90일인데 60일로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죠. 축척변경위원회죠. 그죠? 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제 기억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상식으로 풀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하는 것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기억은 O죠. 그죠? 니은은 X죠. 그죠? 왜 X냐?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하 이게 틀렸죠. 그죠? 지방지적위원회든 중앙지적위원회든 축척변경위원회든 위원은 5인에서 10인입니다. 10인, 15인이 아니에요. 자, 이게 틀렸고 두째 줄도 틀렸어요.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인에서 10인인데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X가
됩니다. 디귿은 오조구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열람 등본 발급이냐 할 때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자, 왜 1번이냐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전환 지도 공부는 이렇게 등본을 발급받은 데는 시도지사가 X입니다. 시도지사. 시당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열람 발급이죠. 우리가 대장을 발급받으러 간다, 도민을 발급받으러 갈 때는 구청에 가지. 아니,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사무소도 가도 돼요. 그런데 도에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시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에는 여기에다가 특별자치시가 나오네요. 시도지사는 X입니다. 지적소관청 읍면동.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을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뭐를 묻고냐 할 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이죠. 자, 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그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때는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라. 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직권. 이때 자, 보세요. 직권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번에 보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 보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가 지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에 정감이 있는 경우, 이게 X입니다. 자, 왜 X냐?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자, 디귿에 보면 청량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법에 없어요.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아홉 개를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 중에 디귿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리엇에 지도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다. 이거는 이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잘못 입력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옆 친구하고 무심길에 이야기할 때 제가 45평 아파트에 산다 이런 말을 하지. 150제곱미터 아파트에 산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 썼다. 이게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리얼 답은 3번이네요. 3번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8번이죠. 그죠? 여기서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청량의 결과 0.050 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0.1이죠. 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 하나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0.1입니다. 그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0.05니까 0.1보다 적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0.1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에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신고 이렇게 나죠.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자, 2번에 보면은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등을 신청해 토지등은 토지의 형질변에 공사가 착수된 때, 자, 공사가 착수라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그죠? 공사가 준공입니다. 준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삽 한번 뜨는 게 이게 착수죠. 그죠? 이때 토지의 표시가 달래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사가 준공.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따갑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고, 그 토지 이동의 시기가,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전부 다 모르겠거든. 공사가 준공되어야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작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일어났죠.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일어났죠. 우리 법에 있잖아요. 측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정해놨죠. 자, 1번에 기초 측량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도 공부 복구 일어났죠.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해서 법의 명문으로 13개를 제시해놨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당연히 측량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 당연히 측량을 하죠.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일어났죠. 자,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재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이 글자를 보면 있잖아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뭐라 하냐면,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전부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일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13개 규정에 이 지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측량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지문을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분명히 명문으로 규정을 제시를 해놨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리언, 뒷걸리얼 모두 청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지목이죠. 지목에.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 표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1000번도 넘게 다루었던 겁니다. 해마다 출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학교 용지면 학교 용지, 철도 용지면 철도 용지. 그러나 도면에 쓸 때는 부호로 쓰는, 그 부호로 쓸 때 첫째 글자를 쓰느냐 두째 글자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글자를 쓰는 것은 24개 암기할 필요가 없죠. 두째 글자를 쓰는 게 4개죠.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입니다. 그러면 광천지는 광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써야 되죠. 유원지는 원이라고 써야 되죠. 원이라고 그러고 제방이 답이죠. 그죠? 도로는 도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도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일어났죠. 여기는 답이 5번이죠. 90일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은 날짜가 3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그 다음에 받아들인 토지의 등록말소는 90일,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60일이니까 X고, 합병은 90일, 저 60일인데 9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일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 12문제가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에는 있잖아요. 이 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틀린 것은 이라면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인이 갑에게서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 넘겼다. 저 갑, 을, 병 매매를 했는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오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풀면 한번 풀어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병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을입니다. 을. 그래서 을이 실체법상 등, 저 우리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병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을이 되는 거예요. 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1번에 지분의 소유권 모르는기를 할 수는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지분에 된다 안 된다만 알면은 무조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에는 소유권 모르는 게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됩니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요 네 개만 딱 외우는 거예요. 이 네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번에 X죠. 2번에 농지의 전세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전세는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법원에 촉탁으로 하이할 등기를 신청을 했다. 여러분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이할 등기는 촉탁으로 해야지 신청을 하면 안 돼요. 가장 쉬운 예로 가압류는 제가 등기소로 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법원으로 가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주는 거예요. 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공동상속인 중 상속 지분이죠. 여러분,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은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년, 뒷걸리엔, 미엄 전부 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났죠.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면허증 분실했다. 그럼 재발급됩니다. 우리 여권을 분실했다. 재발급됩니다. 인감 도장 분실했다. 재발급돼요. 그러나 등기 필정보가 분실했다. 이게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대. 그래서 등기 필정보는 한 번만 딱 발급하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재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X가 됩니다.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면은 갑이 그 소유권을 부동산의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래 나오죠, 그죠? 그 흔히 말하는 매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죠. 자, 보세요. 을은 갑의 위임을 받다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는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여러분들,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면요,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합니다. 왜? 민법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서는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이미 계약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서류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은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여기도 있잖아요. 틀린 것이라면 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왜 4번이냐? 지분에 되냐 안 되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시험 문제를 세 문제, 두 문제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자기 지분만의 가등기는 됩니다. 그러나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는 뭐다?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서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에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어요.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면은 수용이죠. 그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랬죠. 1번에 보면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토지성의 재결서를 등기운 인정서로 첨부하여 사업자가 단독, 토지 수용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5죠. 그죠? 5. 자, 두 번째가 보면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 신청서의 등기 원인은 토지나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 이게 틀렸죠. 그죠? 수용의 개시일이지. 개시일. 여러분들 1월 2일 날 수용했다가 1월 2일을 써야 되는 겁니다. 1월 2일. 재결일이 아니고 개시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에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일체 농지취득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 증명서 금융계약서는 계약일 때만 제출합니다. 계약일 때. 수용은 계약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등기관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이나 수용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화해서는 안 된다. 자, 정리할 때 이렇게 하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소하지 않는 예외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첫 번째가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인정된 것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마지막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된 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자, 제가 강조할 때 이렇게 했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입니다.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입니다. 공동.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 법은 신청 시작과 끝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이에요.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의 경우에는 신청은 단독인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는 공동이다 이 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언과 디귿은 틀렸죠. 그죠? 그래서 3번에 기역, 리얼, 미엄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여기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게 낫죠.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그죠?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어요. 공유는 지분을 표시해.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기록한다. 이게 X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 공동 소유일 때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랍니다. 네 개를 꼭 기억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지분의 소유권 부르는 게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됩니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죠. 그죠? 요거는 있잖아요.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답은 1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1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명이 있어서 그 기록명에다 등기하는 게 저당권이 있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과 전세권의 양립이 안 되죠. 그러나 소유권과 전세는 양립되잖아요. 소유권과 저당은 양립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2번에 보면 일어났죠. 권리 이전 등기 기록명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제3자의 명의가 다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이해관계는 생겼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보세요. 등기관의 기록명에 대한 등기라는 게 신청의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에 제공했으나 서류가 부족하니까 다시 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전세권과 전세권이죠.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의 문제도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답은 1번이죠. 소유권 부르등기 할 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게 X죠. 자, 제가 보세요. 등기를 할 때는 원인과 원인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과 원인일자가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게 소유권 보존이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 번호는 그런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게 주등기를 찾아내라 이 말이죠. 1번에 보면은 특약, 2번에 약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여러분들 특약과 약정은 원칙이냐 예외냐? 예외잖아요. 특별한 약속의 줄임말이 특약이고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을 줄임말이 약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우리가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죠. 그래서 소유권의 저당은 주등기지.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이고 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다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들어오지 않으면 주등기. 그럼 여기 성낙서가 있는 경우니까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에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어났죠. 이게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1번에 변제기가 틀렸죠.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상이다. 제가 정리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공부할 때 소유권 이외는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게 물권이다, 채권이다, 제한물권이다, 용익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은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전세는 남의 집을 빌려 쓰는.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용료를 줘야 돼요.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 저당권의 사용료가 이자잖아요. 이자요. 그 다음에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빌려 쓰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딱 정리할 때 시간하고 돈이라고 했죠. 시간하고 돈인데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능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 있죠. 예외. 그게 저당권의 이자,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임차권의 보증금 이 세 가지는 돈이지만 임의적 기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틀렸죠. 그죠? 공동담보 목록은 다섯 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의 일부를 대하여 양도하는 저당권의 일부라고 할 때는 양도에 여러분들 1억 중에 5천만 원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4번에 보면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한 게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냐 없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려청자 1억 필기를 꼭 그랬죠. 고려청자 1억 그 1억이 채권의 평가액이잖아요.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틀린 겁니다.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보세요. 5번에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할 경우에 대응을 할 때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변제받을 금액을 기록한 데 일어났잖아요. 답은 매각 대금 돈이죠. 변제가 될 금액 돈이죠. 제가 그랬죠.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의적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기록해야 됩니다. 돈하고 시간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 공유에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1번을 볼까요. 미등기 부동산 뭐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안 되지. 전부에 대한 보존등기는 되죠.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두 번째, 공유자의 1인의 지분 표기료는 소유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 요거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단독이라면 X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냐. 공유물만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 가야 된다. 공유자 전원이 가니까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공유물이 딱 나오면 공동신청, 공동신청. 그럼 여기서 단독이다, 단독이다 되니까 바로 X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건물의 특정 부분에 공유 지분의 전세, 또 지분이 나오잖아요.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권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 문제를 봤는데 지적도 너무 쉬웠고 등기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그대로 탁탁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법을 앞으로도 공부할 때는 OX입니다. 여러 개 중에 두 개 두 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수업 시간에 제일 강조했던 게 1등이 지분의 등기가 되냐 안 되냐가 1등이죠. 여기서 지분 시험 문제가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분에 된다 안 된다만 가지고도 네 문제를 맞춘 것이고, 아까 우리가 토지 이동에서 날짜가 세 개가 났죠. 그 날짜만 외우더라도 그냥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크게 부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그 공부를 준비를 31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가장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은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건 기본서를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10번만 딱 읽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